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좀그 마이크론 관점에서 퍼셉트론에서 그 MLP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커널 러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인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론 또는 퍼셉트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메가가 있고 이제 x가 있죠.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여기까지 오면 이너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x 오메가로 해도 되고, x 트랜스포즈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다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씌워서, 와, 이게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퍼셉트론과 뉴론을 거의 동일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내용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론을 퍼셉트론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엑소알 문제 이제 다시 같은 모티베이션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문제는 리니어리 세퍼러블 한 것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죠. 한 것만. 그래서 이건 우리가 퍼셉트론으로 세퍼러블하게 클래시파이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논리니어 매핑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뭐 해서 또는 커널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00 01 10 11이었죠? 12 이제 여기는 2D 스페이스인데, 이것을 여기서 커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원을 2D에서 3 3D로, 그래서 이두개 곱한 것을 하나를 더 X를 했습니다. 그러면 00이니까 0이고, 10이니까 0이고, 01이니까 0이고, 11일 때만 1입니다. 이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3차원이고,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좀 이제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커널은 user define입니다. 제가 define 한 겁니다. 이러면 3차원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할것 같아서 하나, 그러니까 이 커널은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이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3차원에서 하이퍼플레인으로 한번 잘라보죠. 됐죠? 그리고 원래대로 내리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커널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살펴보았고, 이제 커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에서 어떤 논리니어 패턴을 캡처하고 싶을 때 논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논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는 역시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고, 논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 간의 이것이 may not 선형 바운더리로 세퍼러블 하지 않고,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뭐 리니어 SVM,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SVM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퍼셉트론 등은 rich enough 하지 않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직선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이 데이터를 하이얼 매핑을 하게 되면 아마도 어떤 선형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보이는 곳으로 고차원으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고차원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니어 모델을 적용을 하고, 네,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핑이라는 것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겁니다. 피처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고차원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매핑 또는 커널 함수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런 리니어
데이터 포인트에서 리니어 모델이 동작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커널이라는 것입니다. 커널. 여러분들은 그냥 맵핑이라고 생각, 논리니어 맵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커널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 커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퍼셉트론 리니어 클래스파이어고 만약 X가 non-linearly distribution 되어 있다면 커널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건 하나의 예시, example입니다. example. 근데 커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예시에서는 그 제가 define 한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에 점핑을 하게 되는데 이 커널이라는 것을 커널이라는 것은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 어떤 매핑. 이것을 제가 이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제 그 커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커널이었는데 커널이 또 다른 뉴런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리니어 매핑에 해당하는 이 커널을 다른 뉴런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논리니어 매핑. 왜냐하면 여기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논리니어 매핑을 할 수 있는 거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후에. 자, 그래서 이 커널을 또 다른 네트워크 퍼셉트론, 퍼셉트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리니어한 그 논리니어 펑션이 있는 그 뉴런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커널이 되고 클래시파이어가 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논리니어 커널이 가능한 것은 논리니어 큐어시 펑션이 임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제가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뭐냐 지금 여기와 여기가 지금 멀티 레이어가 된 거죠. 멀티 레이어 레이어가 된 겁니다. 멀티 레이어 퍼셉션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동일한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한 거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매크로한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커널의 동작은 커널처럼 동작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인풋 데이터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클래시파이어가 동작할 수 있게 피처들을 트위스팅을 한다. 매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 때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를 더 붙이면 되죠. 더 붙이면 되죠. 그래서 레이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어지면 매핑을 하고 논리니어 매핑을 하고 또 매핑을 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또 매핑을 할 수 있으니 좀 그 여기까지 오기에 대한 피처들에 대한 변형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도 오메가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고 오메가가 바이어스 결국 이것은 이 오메가와 바이어스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를 해서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학습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부분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것이고 이 부분은 커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널을 좀 전 예제에서는 유저 디파인을 했었어야 됐지만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AN에서는 커널까지도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클래시파이어가 잘 되는 좋은 피처를 만들기 위한 자 이제 좀 스토리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피처도 학습한다. 커널도 학습한다. 클래시파이어도 학습한다. 근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시겠죠? 학습을 할 때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개념적인 매크로 관점에서의 어떤 그 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결국 ANN 또는 MLP는 그 function approximator입니다. 어떤 function이라는 것이 input과 output 간에 이것이 regression이 될 수도 있고 classifier가 될 수도 있고 function classifier인데 universal하다는 거죠. 왜냐? 다 학습을 할 거니까 오메가들을 찾을 거니까. 그런데 universal하다고 해서 뭐 완전히 flexible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특정한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리니어 컴비네이션과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통해서 결국 이런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구조가 생겼고 오메가들 또는 오메가가 뭐 바이어스 뭐 오메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트럭처가 디파인이 되면 스트럭처는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겠죠? 레이어를 몇 개를 할 것인지 각 레이어마다 뉴런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스트럭처가 디파인되고 픽스가 되면 저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라이즈 된 유니버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고 이 관계를 찾거나 클래시파이어를 찾고 싶은데 x가 있고 y햇이 있고 펑션인데 이것은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파라미터라이즈 된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x와 y는 주어진 것이고 이 파라미터들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결국 옵티마이제이션을 또 하겠죠.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떤 기법을 쓸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겠죠.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ANN 구조에서는 아주 스페셜하게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단어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제는 그 아티피셜 뉴런넷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 ANN이라고 하면 컴플렉스하고 논리니어한 비헤이비어의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찾는 유니버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커넥트 되어 있고 아주 심플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임베디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선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죠. 그냥 그리고 뉴런 자체의 런닝도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고 복잡한 런닝의 비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그 복잡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인풋 뭐 인풋은 제가 이뭐 인풋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이 신호들을 그냥 세웠습니다. 왜 그림이 이렇게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신호들이 아니면 뭐 이런 정보들이 인풋에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찾고 싶다고 하면 이제 인풋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웃풋을 내는데 여기는 선형, 여기는 러닝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를 매크로하게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눠서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피처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뭐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후반부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로 영역을 개념적으로 나눠서 하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동작을 하는 것이고 딥 아티피셜 뉴런의 또는 딥 러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여기가 인풋이고 이제 히든 레이어들이 많아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의 과정을 피처 러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끝단이 클래시파이어로 개념적으로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피처들을 또 트위스트 매핑을 하고 그 매핑된
것들을 기반을 피처라고 생각하고 또 매핑을 하고 또 매핑을 하고 매핑을 이렇게 많이 아주 이 네트워크가 깊어진 겁니다. 딥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피처를 많이 그 꼬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잘 복잡한 그 관계가 있더라도 여기서는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 피처 이 오메가들을 바이어스와 함께. 자, 이것이 딥러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을 피처 러닝의 스텝과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기존의 세퍼러블하게 생각을 했다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을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가 어떠한 피처를 쓸 것인지에서 어떠한 커널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디파인해줄 필요가 없고 그것 또한 데이터에서 학습을 한다는 것. 딥러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 반대로는 최적화를 해서 찾아야 되는 오메가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컴퓨팅 파워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GPU 연산이라든지 그리고 더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야겠죠.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이제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그 네트워크 또는 인공신경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위한 매크로한 관점을 한번 짚어보았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 직접적으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그 오메가들 또는 뭐 바이어스를 한번 그 파라미터들을 실제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NN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다루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뭐 저희가 그냥 심플하게 했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되어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어스 텀이 있고 개수가 있는 코이피션트가 뭐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y가 돼서 플러스 1이 되고 0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잘 학습을 하면 오메가들을 찾으면 이제 이 직선들이 여기가 이 전체가 0이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고 이것을 그 저희가 방금 지금까지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y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것이고 리니어 컴비네이션에 의해서 오메가 0 플러스 x1 오메가 1 x2 오메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씌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는 사실 그 컨스턴트한 바이어스한 텀을 만들기 위해선 트릭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x1, x2가 인풋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y가 저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인풋과 아웃풋 또는 레이블이겠죠. 어떤 클래스에 속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메가를 학습해서 찾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x 이제 벡터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x1, x2가 들어갈 테고 뉴런넷에서 이렇게 구조는 그 스트럭처는 유저가 디파인해야 됩니다. 이게 디파인드 되어 있는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는 저희가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오메가들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활용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미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forward
컴퓨테이션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y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yy 값의 차이를 비교해서 로스 또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 방향의 이 오메가들을, 이 오메가는 바이어스 같이 포함되어 치면 이 오메가들을 어느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좀더 나은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할 테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떤 그 컨벤션이 있습니다. 컨벤션이. 그래서 여기는 퍼셉트론이고, 오메가 낫을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B로 표현을 하고,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B라고 표현을 하고, 요런 구조로 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냥 그, 이 것만 바뀐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이어스를 그 네트워크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바이어스의 개수는 다음 레이어,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그러겠죠. 만약에 여기에 뉴런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갈 거고, B1, B2가 될 거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바이어스가 몇 개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 힌트는 이 레이어가 아니라 그 다음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도 표현을 할 때, 인풋 데이터가 2개, 아웃풋 데이터가 하나. 그렇게 해서 요 구조가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을 하면 오메가 1, 오메가 2, 그리고 사실은 b도 있는 거죠. 예. 그 b는 이제 파라미터로 되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직선을 찾으면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지금까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고, 그 구조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벤션하게 바이어스는 그 전체 스트럭처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생략, 그 바이어스가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스는 있는데 그 바이어스 사이즈는 여기에 개수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스트럭처의 그 크기를 디파인 할 때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형으로 분리가 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살펴보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잘 이해하기 위한 예제. 예. 그래서 non-linearly distributing 데이터를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제가 해서 데이터를 임의로 제너레이트를 했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직선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직선이 여러 개의 관점에서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커널의 관점에서도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두 가지 동 이걸 동시에 뭐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네트워크를 볼 때,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든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히든 레이어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가 되는데, 여긴 다시 제가 바이어스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G스페이스로 옮기고, G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여기서는 클래시파이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바이어스 유닛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가 최종적인 구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할 때는 인풋 2개, 아웃풋 2개, 히든 레이어 2개라고 하시면, 여기서 히든 레이어를 2개로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붙여도 되지만, 제가 한 것은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2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여기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왜냐하면 여기서는 직선을 저희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직선들이 그 X스페이스와 G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예, 네트워크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G스페이스를 자, 여기는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각 G1과 G2가 모든 값이 0과 1 사이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시그모이드가 있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논리니어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었는데 여기서 어떤 매핑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 이쪽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두개 있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원한 인코딩을 했으니까. 그래서 원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직선이 두 개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은 원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원한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유사하게 학습이 된 거고, 여기까지 왔을 때 보시면 거의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매핑이 커널을 잘 학습된 커널을 통해서 매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여기는 논리니얼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데 커널을 통해서 G 스페이스를 보면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게 클래시파이어들을 여기서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를. 여기는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보면 이제 여기죠. 여기는 원래 데이터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 그리고 G 스페이스로 가는데 여기에는 보시면 직선 이렇게 한 개,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두 개. 당연히 여기 바이어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직선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직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느낌이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과 마찬가지로 동작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프로브 거의 두 개로 이것들을 잘, 당연히 뭐 이렇게 틀리는 것도 좀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이거는 최적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G1으로 갈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 간의 거리 h를 계산하겠죠. h를 지금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선이 이거라고 했을 때이 거리마다 다 거리가 있을 텐데 거리가 있고 이 거리에 시그마의 h를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게 뭐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1에 가깝고 여기는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이 0과 1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은 여기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방향을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계산이 돼서 이 거리가 수직하게 그 거리의 값이 0에서 1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G1, G2 스페이스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분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시로 아주 내부적으로 어떻게 엄밀하게 동작하는지, 뉴런의 개수와 웨이트와의 어떤 이런 물리적인 기하학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의 레이어의 개수라든지 뉴런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